자,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지금 얘랑 와이프는 자고 잠도 안 오고 조금 배도 좀 출출해가지고 뭐라 간단히 시켜 먹을까 하다가 맥주도 한 모금 땡기더라고요. 시원한 맥주.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. 그래서 그래 뭐 노느니 영상이라도 하나 남긴다고 시원한 맥주에다가 오늘은 예전에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거 목포 화로닭발이라고 닭발하고 오돌뼈 중국밥. 이제 계란찜 맛있거든요. 아, 그냥 오늘 좀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, 예. 저도 좀 편안하게 하나 찍을게요. 야,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이게 지금 닭발 2만원, 오돌뼈 2만원.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. 야. 예전에 저 이거 만원 안 할 때 먹었었는데. 그러다가 마지막 올랐을 때 먹었을 때가 14,000원인가? 그것까지 올랐을 때 먹었다가 지금은 이제 2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. 절반 정도만 안주용으로 따로 놓고 요거 주먹밥에 하나를 다 비비면은 좀 간이 강해가지고 아 요만큼 그래서 밥에 놓고 뜨거 적당히 좀 비벼졌으면 요거를 예. 주먹밥 크기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. 야 지금 이거 불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와. 예전에 여기 평화광장점에서 시켰는데 예전에는 저 직접 가서 먹는 거는 하당점하고 3호광장점 목포에 거기 진짜 거의 20대 때는 출근 도장 찍듯이 아주 그냥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자. 와 이거지. 야 그리고 이거 통 매운 닭발 매운 닭발 오돌뼈 오돌뼈 주먹밥 오. 아 그리고 계란찜 어. 요거 맥주를 지금 얼음물에 넣은 게 뒤에 냉장고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한동안 저 다른 쪽에 저 일보로 다닐 때가 있어가지고 예. 집을 한동안 비웠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 코드를 잠깐 뽑아놔가지고 예. 저 안 시원해요 아직 맥주가. 그래서 지금 얼음물에 잠깐 넣어놨습니다. 한잔 해봅시다. 제법 시원해졌어요. 왜? 사사? 아. 아. 이거지. 야, 매콤 짭짤하고 불량도 딱 나고 고기랑 오돌뼈 씹히는 식감도 좋고 예전에 여기 목포에서 이제 자취할 때는 요거 오돌뼈 하나 시키면 주먹밥을 두 개 시켜가지고 그걸 저 혼자 다 먹었었어요. 아, 야 오늘은 저도 오늘은 맥주 맛 좀 즐깁시다. 사라뜨리지 말고 아, 쏴서.
닭발. 매워. 여기 순한 맛, 매운맛 선택할 수 있거든요? 무조건 매운맛 드셔야 돼요. 불맛하고. 매운맛 상당하네. 여길 제가 단골로 진짜 많이 다녔던 해가 아마 2006년도부터 다녔을 거예요. 소주랑 녹차를 시키면 주전자를 줘요. 캔을 주면. 소주 두 병. 녹차 그 캔 하나. 싹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술이 엄청 순해져가지고 계속 쭉쭉 들어갔어. 아, 그리고 여기 계란찜이 좋은 게 물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뭐 씹을 것도 없이 입안에 대가지고 푸룩 빨면 들어가요. 아, 에이, 계란찜은 좀 씹는 맛이 있어야지 뭐 이런 그 기호가 많이 있을 텐데 요거 생각보다 좀 먹을 만합니다. 매운 거에다 같이 먹으면. 어. 나. 에이, 사사. 아, 좋다. 어, 좋다. 좋아서. 나 8병. 요거 여러분들 이거 무슨 젓가락 말고 이렇게 집게로 먹냐? 이거 집게가 아니라 홍사운드님이 직접 개발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집가락이란 거예요. 요거 면이나 라면 종류
우리하고 먹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.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홍사운드 집가락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. 이거. 돌려줘야 돼. 자, 닭발 하나 준비해 놓고. 가자. 소사.
야, 근데 확실히 이 매운맛은 묵은 계란찜이 중화를 좀 많이 시켜주네. 아우. 아우, 싸다. 닭발은 뼈가 위쪽은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먹을만합니다. 뼈째. 아이, 쏴서. 아우. 아이, 사자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목포 여행 오실 일이 있으면, 여러분들 목포에는, 닭발과 오돌뼈 주먹밥이 맛있는, 화로닭발도 있다. 참고하셔가지고, 혹시 여행에 좋은 또 식도락 코스로 하나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